이번에 있는 것은 문장삽입이에요. 문장삽입인데 요거를 우리가 접근할 때 하나의 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우선은 무엇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되냐면 대명사를 잘 찾아 주셔야 됩니다. 대명사. 즉, 지칭하는 것을 잘 찾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풀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3번 다음에, 4번 다음에 대명사가 있어요. 그럼 요 대명사를 우선은 체크를 해 주시고 나서 어디, 여기에 있는 명사와 관련이 있는지를 찾아 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흔하게 쉽게 풀수 있는 접근 방식이에요. 그런데 요새에는 어떤 형태로도 좀 많이 쓰이냐면 여기 안에 대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대명사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3번에 있는 여기 있는 명사를 가리키고요. 여기 다음에 여기 있는 어떤 사건을 4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방식이죠. 되시겠나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둬야 될 거는 대명사를 잘 찾아준다. 즉, 지칭하는 거를 잘 찾아준다예요. 그리고 특히나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음에 있는 번호 다음에 대명사에 유의해서 이것을 우선 찾아주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또한 가지는 보기 안에 대명사와 보기 안에 있는 새로운 정보, 제가 안에 있는 새로운 정보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두 가지를 제대로 해주면 여기 있는 거는 예상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예상보다 조금 더 쉽게. 그래서 우선 여기에 초점을 두셔서 접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